자, 그래서 경험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N아 일리는 없고요. 누군가가 N아에게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뭐 일단 부르죠. N아. 수호가 이름이 수호였네요. N아. 넌 가본 적 있니? 가다가 고우니까 고를 변형해서 쓰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가본 적 호주에 가본 여기까지겠네. 여기까지 긴 거. 그래서 넌 가본 적 있니 호주에? Have you? Okay. 그래서 in 하면 살다라 그랬죠. Been to였습니다. Have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been to죠? Have you ever? Ever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Have you been to? 넌 가본 적 있니? 와 뭐라고요? Have you been to? Ever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In은 살다라 했습니다. 또 해야 돼. 아, 진짜. 또 합니다. 아. 30번째. Have been to? Have been in? 또 뭐? Has gone to? 있습니까? 얘는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본 경험을 묻는 거고, have been in은 어디 어디에 계속 산다라는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has gone to는 어디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라는 결과적이었습니다. 지금 경험을 물어야 되니까 have been to라니까요. Have you been to Australia? 그 다음에 전에는 어구가 아니고 뭐였어요? Before였죠. Before의 느낌은 또 그린 그림이다. 여러분들은 한 10번은, 100번은 얘기해야 되네요. 네, 현재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전에, 이렇게 전에가 아니고요. 이렇게 전에는 ago, 3 days ago. 이전에 하고, 그 다음에 before로 표현하는 전에가 다르다 했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수호가 애나에게 호주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사실 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살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나는 시드니에 10년 동안 살았어. 그러면 이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거 10년 동안 산게 이렇게 1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아니죠. 자, 얘가 얘기하는 시드니에 10년 동안, 아, 1년, 미안, 10년이란다. 1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1년 동안 살았다는 거냐? 이렇게 1년 동안 살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지금도 시드니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 1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1년 동안이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For a year, for one year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1년 동안은 맞지만 얘가 시드니에 살았다는 표현이 A의 표현이 아니고 B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시드니에 살았다는 표현을 중요하죠.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단순 과거 시제로 해야 됩니다. 이거 현재 완료로 하면 안 돼. 현재 완료 배웠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 현재 완료 쓰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시드니에 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현재 시드니에 산다 그러면 수호가 너는 호주에 가본 적 있냐라고 묻지도 않겠죠. 시드니에 사는 애 호주의 수도는 아니지. 호주의 제1도시 수도는 캔베라입니다. 어쨌든 얘들은 행정 수도하고 뭐 경제적으로 활발한 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수도 어디예요? 워싱턴 DC죠. 그렇죠? 제일 뭐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는 뉴욕이죠. 이와 같이 행정 수도하고 그다음에 경제 수도가 분리돼.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삼으려고 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땅값 걱정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잘안 됐고요. 뭐 어쨌든 여기서 핵심적인 건 살았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살았다기 때문에 단순하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했으니까 아나가 대답하기에 yes I have.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actually 나는 살았다. I lived where? In Sydney. 1년 동안 for a year 했습니까? 그래서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yes I have
그렇죠. Yes, I've been to Australia. 뭐, to Australia 또 쓰기 싫으면 그냥 거기에라는 한 단어로 바꾸면 되겠죠. Yes, I have been there 해도 되겠죠. Yes, I have been there. 거기 가본 적이 있다. 여기는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have been to Australia 또는 yes, I have been there 했고요. 사실은 자, 이 시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I lived. 이와 같이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살았던 건 과거 사실일 뿐이지 현재 또 시드니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장 전체가 1년 동안 시드니에 애나가 살았다는 정보는 과거에 대해 과거의 사실이지 현재도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고요.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뭐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보고. Where did you live for a year? 하게 되겠죠. Where did you live for a year? Where did Anna live for a year? 애나가 1년 동안 시드니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인사 받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Live in Sydney. 얼마 동안 살았다? 1년 동안 살았다. 그러므로 호주에 가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yes, I have been there.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죠. 됐습니까? 수호가 애나가 호주 방문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시드니. 얘는 시드니에서 호주에 살았다 안 그러고 시드니 살았다는데요. 시드니는 시티의 이름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컨트리의 이름이자 컨티넨트의 이름이기도 하죠. 컨티넨트가 뭐예요? 컨티넌트. 대륙이죠, 대륙. 됐습니까? 한 대륙이 한 국가인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케이, 그다음 멋지다. 거기 날씨 4월달 날씨 어때?라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시드니 방문할 계획이다. 언제? 다음 주 방학 때. 됐습니까? 4월에 방학을 하나? 희한한 애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뭐 수호가 얘기하기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great, awesome. Amazing 이런 것도 있고요. 날씨 묻기 뭐 쓸까? How 쓸까? What 쓸까? How를 쓸까요? 그러면 like is 없어? 없죠.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there란 말 있어야 되냐?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그렇죠.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There가 거기에란 뜻이고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How's the weather in April? 4월 달에 거기 날씨 어때?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죠? 계획 말하기. 여러 가지 표현인데 여기는 I'm인가? 그러면 I'm I'm going to visit. visit 그렇죠. I am planning to visit. I'm going to visit what? Sydney. visit 뒤에 what입니까? where입니까? Sydney, what? 그렇죠. visit to Sydney야. visit Sydney야. Sydney. visit Sydney. 그 다음에 다음 주 방학에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중요하죠.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캘린더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 방학 때할때 달력 보고 캘린더가 뭐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달력이 달력. 달력 보고 얘기하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 뭐로 표현한다? on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 방학 때 언제 갈 건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날씨 묻는 표현입니다. 거기 4월 달 날씨 어때고요? there는 뭐 대신 왔어요? How's the weather? 오케이. 여기에 시드니란 말이 나왔으니까 in Sydney 하면 되겠죠. 뭐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는 in Sydney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4월달 시드니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그러니까 몇 월달에 할때 in죠. 몇 월달에 할 때. 여기 전치사 몇 개가 보입니다. in 쓸 거냐, on 쓸 거냐. 몇 월달에 할 때는 in 쓰고요. 그 다음에 달력 보고 이날 갈 거야 할 때는 on 쓰고요.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건 s고. 이렇게 전치사들 용도 in을 쓸 거냐, on을 쓸 거냐, s을 쓸 거냐. 월 이름부터 몇월 달에 뭐 이런 거부터 뭐 2010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좀 넓은 시간을 얘기할 때 in이고요. 달력 보고 얘기할 때 on. 시계 보고 clock time이라 합니다. clock time. 시계 보고 얘기할 때 시계 바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s를 씁니다. 계획 말하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visit은 뒤에 전치사 visit to Sydne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visit 대신에 go를 쓰면 I'm going to go to Sydney 해야 되겠죠. I'm going to go to Sydney. go는 자동사니까 뒤에 where가 오고요. visit은 타동사니까 what이 그냥 오면 됩니다. 전치사 안 달고. 뭐 설명한 게좀 많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house 대신에 만약에 뭘 썼다면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n April? 여기에 like가 있다면 what를 골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 뭐 문제 낼 거리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면 4월에 저 수호는 시드니 방문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뭐를 맞이해서 간다? 방학을 맞이해서 간다라는 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생겼나? 오케이. 이 와중에 해외에. 오케이. 자, 이제 누가 하는 말이다? 에나가 하는 말이죠. 에나가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사계절을 다 겪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날씨가 어떤지 잘알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4월이, 자, 이 표현 보이죠? 됐습니까? 시드니 방문하다라는 말이죠? 시드니 방문하다를 방문하기 위한 때라는 말로 바꾸고 있죠. 4월은 시드니를 방문할 아주 끝내주는 때야. 그 다음에 언제 4월에 누구는 뭐다 호주는 가을이다. 됐습니까? 자, 4월에 자, 호주는 어느 반구에 있어요? 그렇죠. 남반구에 있죠. 반구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우리는 북반구에 있죠. 오케이,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지구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고 무슨 축이라 그래요? 자전축이라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왼쪽 편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쪽이 남반구죠. 남반구는 더운 날씨가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여기는 추운 날씨, 북반구는 추운 날씨가 되고 요걸 요 상태 그대로 해서 뺑 돌죠. 반대쪽으로 가면 날씨가 반대가 됩니다. 됐습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정반대다. 됐습니까? 얘들은 크리스마스 한참 더울 때예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 더운 크리스마스 상상 뭐 어떻게 하는지 또 크리스마스 뭐그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는지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지 궁금하면 호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이 표현입니다. 그니까 요거 뭘 사용했어요? 뭐 to 부정사 사용하겠죠?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방문하기 위한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뻔하지 않냐? 형용사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에다가 얘기하길 April is a 뭐 good time 인 건데 뭐 great time 했네요. April is a good time, great time. 뭐 하기 위한? To visit Sydney. 됐습니까?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됐습니까? 요 표현 무지하게 많이 쓰니까 time to visit 어떤 장소.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한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April. 그래서 누구는? It's autumn in Australia. 됐습니까? Okay.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월 이름 뭐 전치사 또 나오고 있죠. 언제라는 질문인데 몇월 달에 하니까 in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s autumn in Australia. 이 it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인칭 주어. 영어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비인칭 주어.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아무 뜻 없는 거. 뜻 없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가주어죠. 가주어는 근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진주어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앞에 온 것을 대신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얘 둘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it's autumn, 가을이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도 또 전치사 in입니다.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4월 달에 it's autumn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좋아. 나는 좀 시간을 좀 보낼 계획 중이야.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뭐더 미칠까?
여기서 또 전치사 또 나왔죠. 전치사가 자꾸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 말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시간을 보내다가 뭐였다? 시간 보내다. spend time이겠죠. spend time을 써서 뭐 약간의 시간이니까 some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할 계획이다, 쉴 계획이다, 됐습니까? 뭐 쉬다란 표현 있죠, 여러 가지.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에서 전치사 뭐 쓸까요? in the sunshine 이런 표현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가 대답합니다. 계획 말하기입니다. good 이랬고요. 그다음에 I'm planning to spend겠죠. I'm going to 써도 똑같죠. I am going to spend. I a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I'm going to spend some time. 그 다음에 어디에서? On the beach에서. 그리고 and 뭐할 거다? 뭐 썼나? Relax 했네. Relax 어디서? In the sunshine. In the sun,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 계획 말하기, be going to 하고 be planning to, 그 다음에 spend란 단어 나왔습니다. spent 했고요. 그 다음 전치사 뭐더 비치, on the beach. 그 다음에 end하고 relax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여기에 I am planning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할 일인데도 마치 현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I가 생겼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뭐할 계획이고, 뭐할 계획이다. spend 할 계획이고, relax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I가 생겼던 게 아니고, I am planning to가 생겼습니다. I am planning to relax, I am planning to sp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가 4월달 날씨가 어떻길 바라겠어? 오케이, 써니하길 바라겠죠. 그렇죠? 써니하길 바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뭐 선선하겠죠. 선선할지는 몰랐어. 선선할지는 몰랐지만 얘 계획이 뭐야?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이잖아. 비가 막 내리는데 relax in the sun 하겠어? 안 되겠죠. 4월 날씨가 어떻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바람대로일까요? 네, 에나의 대답을 봐야 되겠네요. 에헤이, 됐습니까? 오케이. 오, 이게 아니고 이런 반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보입니다. 언제 뭐 한다? 비가 어찌 온다? 자주 온다. 빈도부사 넣었겠죠. 그렇습니까? 자주 온다. 그러나 누구는? 너는 무엇을? 약간의 맑은 날을 뭐할수 있을 것이다?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즐긴다가 아니고 즐길 수 있을 거다 했으니까 즐긴다라는 동사에 뭐를 살짝 타서 조동사를 살짝 타가지고 그렇습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뭡니까? 뭐의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인조이 동사겠죠. 인조이 동사 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동사 넣고 뭐 여기에다 이거 말고 뭐 너는 기대할 수도 있다, 뭐 너는 맑은 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얘를 영어로 어떻게 보냐? Well 일단 나오겠죠. 글쎄. 그 다음에 날씨 얘기합니다. 그쵸? 날씨 얘기하니까 얘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It often rains 한다는 거. rain이 동사로 쓰이죠. It often rains. 자주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언제? In April. 그러나, but 너는 즐길지도 몰라.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Hey, enjoy 대신에 have를 써서 뭐 경험하다. h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썼네요. You may have. 너는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조동사 썼죠. 추측성 조동사. 뭐뭐 할지도 몰라. Okay, well, it 우리가 주목하겠죠. It often rains. 어순 얘기하겠죠. 어순. 얘가 뭐니까? 빈도부사니까 일반 동사의 up.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S 빼뜨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4월달 시드니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뭘 전달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전달하니까 당연히 현재 팩트니까, 과거 팩트가 아니고 현재 팩트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팩트. 현재 시제 써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빼먹지 마세요. It often rains in April. 아까 얘기했던 전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But you may enjoy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여기에 some은 a little로 바꿔 쓸수 있나요? a few로 바꿔 쓸수 있나요? 그렇죠. 얘 보고 대답하면 되죠. 됐습니까? a few sunny days. some 뒤에는 셀수 없건 있건 쓸수 있고 셀수 있다면 복수형이죠. 오케이. 의미는 a few 하고 a little 하고 some 하고 뜻이 같습니다만 이게 복수형이니까 뭐는 쓸 수가 없다. little는 쓸 수가 없다. a little money 약간의 돈 이렇게 쓰죠.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오케이. 4월달 날씨는 추워가 기대했던 대로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비 맞으면서 일광욕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비에 대비하는 두 가지 아이템을 얘기합니다. 모자와 우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짐 싸다가 뭐예요? 짐 싸다. 팩이죠. 짐 풀다. 그렇죠. 팩, 언팩, 반대말 관계라는 거. 오케이. 뭐뭐 해야만 되겠다라고 수호가 얘기하죠. 그래서 I'll take 가져가겠다.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했죠. 그러니까 I'll take my hat. 뭐, take 가져가겠다라는 표현 썼네요. I pack 해도 되는데 여기서 내용상 뭐 pack하고 take가 같은 뜻은 아니지만 내용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짐 챙기다, pack 가져가다, take. I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됐습니까? 오케이. 모자와 우산. 모자와 우산 왜 챙겨갑니까? 언제 어느 동네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4월달 시드니 날씨가 often It often rains 하기 때문이죠. 가을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모자와 우산을 챙겨 간답니다. I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하겠다라는 will 썼고요, 이번엔. 오케이. 계속해서 이 정도면 또 대화가 끝났을 것 같은데 대화가 아직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더 이어지죠.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즐거운 보내. 여행 보내. 뭐, good idea. That's a good idea. 하겠죠. Have a, 그렇죠. Have a great trip. Have a nice trip. Have a good time. 같은 표현이죠. Have a good time.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에 대한 얘기 뭐?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맞죠? 그래서 모자 챙기는 것과 우산 챙겨가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저희 졸리기 시작한다.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is a good idea. 그거 챙겨가는 거 좋은 생각이고. Have a nice trip. 오케이. 이러면서 뭐 대화 간단하게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본 적 있니? 애나. 뭐였어요? Have you been to 여기다가 ever 넣을 수 있다고 그랬고요.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Before에 대해서 얘기했죠. Yes, I have actually. I 그렇죠. 얘는 have lived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호주에 산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잘 됐구나. Great. 거기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here? 몇월 달? In April. 전치사 in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n April? 할 수도 있고요. There는 뭐 대신 왔다고? In Sydney. How's the weather in Sydney? 또는 How's the weather in Australia in April? 오케이. 그다음에 뭐 호주가 대륙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 대륙입니다. 대륙.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 날씨하고 브리즈번 날씨하고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드니 날씨를 물어본다. 뭐 There는 in Sydney라고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나는 시드니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Sydney. When에 대한 대답 전치사 on 쓴다 했죠. 언제?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 휴가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하기 위한 이거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래서 가볼까요? April. Great time to visit Sydney. 됐습니까? 청년사 영어권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4월에 봄인 줄 알았더니 정반대되는 계절인 가을이란 정보 읽어볼까요? 언제? From 무슨 계절이다? It's autumn. 어느 동네? In Australia.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의 계절이 정반대다. 오케이. 잘 됐구나. 굿. 그렇죠. 가을이라기 때문에 잘 됐구나. 이게 그 다음에 나는 spend 할 계획이다. I a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제가 I am going to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I am planning to spend. I a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I am planning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왔다고요. I am planning to relax in the sun. 오케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면 반드시 복수형 써야죠. some 북이란 표현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a few니 뭐니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에 대비한 준비물 챙길 테다. I'll take my hat and pack on umbrella too. 그러니까 pack on umbrella too. 오케이, 그랬더니 그 챙겨가는 거 좋은 생각이다.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에 주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네요. 그래서 수호가 애나한테 얘기합니다. 애나? Australia before? 그렇죠. Have you been to라 했죠. 그럼 Have you visited Australia before?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Have you visited Australia before? 방문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visited Australia before? 됩니다. 됐습니까? Been to 되고 visited 된다고 나 분명히 설명해 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have.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사실은, in fact, actually, 내가 뭐 했다? I lived 어디에? In Sydney. 1년 동안. For a year가 된다면 for one year. 자, 어가 every의 뜻일 때도 있고 one의 뜻일 때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every의 뜻이 아니라 숫자를 나타내는 one의 뜻이다. For one year. How long did you live in Australia, Sydney? I lived there for a year. 1년 동안 살았어. 됐습니까? 가본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까지 했었다. 오케이, 에나 뭐 외국인 이름이네요. 서양 사람 이름이죠.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 그래.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했고요. 그 다음에 나 계획 말하기.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그럼 I am planning to visit 되겠고, 그 다음에 I am planning to go to 다 되겠죠. 갈 계획이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방문할 계획이다 해도 상관없죠. visit 대신에 go는 안 되겠죠. go는 to가 필요하고요. go는 그래서 안 되고 go to는 가능하겠다. I am going to go to Sydney. 그다음에 calendar time on vacation next week. 됐습니까? 여기에서 great는 왜 great라고 한 거야? 누가 뭐 해본 적이 있어서 great다. 애나가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 잘알것 같아서 잘 됐구나라는 뜻을 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there에 대해서 왜안 물어봤지? 그래서 there는 뭐? 그렇죠. in Sydney 대신 왔다 했죠. 아이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시드니 날씨 어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자, 그 표현 나옵니다. 방문하기에 끝내주는 때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월엔 가을이다라는 표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해볼까요?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 다음에 In April, So,
It's autumn in Australia.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의 형용사를 꼭 알아두세요. 방문하기 위한 때. Time to visit. 됐습니까? 뭐, visit 되면 go to도 가능할 겁니다. Time to go to Sydney. 그 다음에 in April, 그 다음에 it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거 지우고. Okay, 가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t's autumn. 아무 뜻 없다. 아무 뜻 없고 진짜 주어도 안 나타난다. 보통 날씨나 시간 몇 시다. 뭐, 가을이다. 어둡다. 밝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는 거. 뭐, 한 시간 걸려요. It takes an hour. 이런 표현할 때 it을 보고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렇죠. 계획 말하기죠. 이제 오케이. 이거 잘 됐구나.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고 어디에서 뭐 할 계획이다.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I am going to 뭐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planning to 라든지 be going to 라든지 여기 to까지 써줘야 되겠죠. to. 아, to 여기 있네. to 안 쓰는 게 있네. going 이라든지 I'm going to spend. 그 다음에 sometimes는 가끔씩인데요. 오케이. 약간의 시간이 여기에 sometimes면 가끔씩입니다. 약간의 여기에 time은 번 횟수란 뜻이야. 시간이란 뜻이야. 시간. 번 횟수를 스펜드 하다야? 시간을 스펜드 하다야? 시간을 스펜드 하다. 타임즈를 왜 고릅니까? 약간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뭐, 머더비치, 온더비치, 해변에서 할 때 온더비치 한다 했고요. And, 여기에 뭐가 생겼다? I am going to relax, I am planning to가 생겼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릴렉스의 형태가 이 형태라 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4월 달에 사실은 뭐 비가 자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계속 뭐 비가 쭉 오는 건 아니니까 맑은 날씨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오케이.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이라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보면 여기에 저 팩트를 얘기하고 빈도부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쓰니까 빈도부사 뒤에 it과 3인칭 단수와 어울리는 rain이라는 동사의 형태는 rains가 되는 거 알고 있냐 물었고요. It often rains in April, but 그러나가 어울리죠. 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you may 그 뒤에 rainy days야, sunny days야. sunny day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비가 자주 내린다 했지만 뒤에 sunny days를 may have라 했으니까 여기는 end는 안 어울리죠. 그러나 may have some sunny days.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any가 아닌 이유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뒤에 some 복수하고 똑같은 규칙. some days. 그러니까 some sunny days를 may have 전치사 may를 넣어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비 오는 날씨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 챙기다 pack 짐을 풀다 unpack 알아주시고요. I'll take and I'll pack.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동사 원형이죠. 아까 릴렉스가 동사 원형인 이유도 마찬가지. 나는 챙겨갈 거고, 그다음에 짐을 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챙겨가는 건 좋은 생각이다.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죠. Taking your hat and packing an umbrella. 다시 왔다 했죠. 너의 모자와 우산 챙겨가는 것.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뭐 to take your hat and to pack an umbrella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챙겨가는 건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그런 얘기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잠깐 뭐 간단하게 하면 누가 몇월 달에 어디로 갈 계획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뭐 다음 주 휴가라 했으니까 지금 4월이거나 아니면 4월을 뭐 바로 직전에 3월 마지막 주거나 이런 시기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한테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본 적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호주의 제일 도시인 시드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구나. 날씨 막 물어봤더니 그 방문하기 좋은 때래요? 안 좋은 때래요? 좋은 때래요. 좋은 때라고 하는 이유가 왜 가을이라서 날씨가 좀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겠죠. 적당한 날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의 계획은 시드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뉴욕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변가가 있겠죠. 시드니에. 뭐, 그, 뭐, The Great Barrier Reef라는 거 있고요. 대보호초인가? 우리말로. 여러 가지 열대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상어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성지입니다.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대보호초, The Great Barrier Reef, The Great Barrier Reef. 뭐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뭐 이런 곳이 있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고 곰치네요. 오케이. 또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빨도 좀 날카로운 편이고요. 하여튼 이런 녀석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런 데 가가지고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됐습니까? 그러니까 relax in the sun 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어떤 날씨였으면 좋겠어? Sunny days면 좋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well if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을은 often rains 합니까? Often rains 하지 않죠. 하지만 호주의 가을은 often rains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가을에 오는 비는 농사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봄에 비가 좀 내려야죠. 뭐 그런 얘기들 있었고요. 하지만 뭐그뭐좀뭐 sunny days를 may have 추측을 얘기했습니다. 겪을 수도 있어 했고요. 거기 우산 비 오는 날씨에 대비해서 우산 챙겨가는 건 당연하고 모자도 챙겨가겠다 그랬고요. 뭐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프로그레스 체크. 오케이. 그래서 말 타다가 뭐해? 말 타다. Ride a horse. Ride a horse. 경험 묶이니까 라이드의 3단 변신은 뭐고? Ride the road ribbon. 그럼 준비 다 끝났네요. 그래서 뭐 Have Have you you ever ever ridden ridden a a horse? horse? 안 되겠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됐습니까? 스펠링, ridden 주의하시고요. 경험 증후군이라는 거. 그래서 타본 적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Yes, I have. Yes, I have.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한 질문 반사.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됐습니까? 오케이. How about you?가 바꿔 쓸수 있는 질문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오케이. What about you? 말고. 하고 똑같은 질문인 거죠. Yes, I have.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난 타본 적 있는데.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Yes, I have Horse. 그렇죠. Yes, I have ridden a horse. How about you?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서로의 승마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보이와 거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리 물어봤는데 보이는 타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때? 그랬더니 아무래도 나 자기는 없다고 하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no, I haven't 하죠. No, I haven't. 자, 그 다음에 어땠어? 뭐가 어땠어? 그것은 어땠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어땠어? 그것은 뭐 대신 왔어? Written or writing or 그렇죠. 말 타는 것은 어때? 자, 이 질문 뭐 묻기야? 평가 묻기죠. 평가 묻기. 평가 또는 의견 묻기인데 무슨 시제를 표현해야 돼요? How
그렇죠. 과거에 어땠냐 이 말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이거 초간단 변조하면 how was it이죠. How was it? 평가 묻기, 의견 묻기,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How was it? 어땠니? No, I haven't. How was it? 오케이, 얘가 왜 저기서 소리였냐? 그러니까. No, I haven't. How was it? 그래서 it은 뭐듯이 썼다고? How was horse? 말 타는 건 어때? 비인칭 주어 아니고 가주어 아니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말 타는 건 어땠니? 시제 과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재미있었지만 그러나 살짝 무섭기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가 겁먹었단 얘기일까? 승마하는 것이 무섭게 만들었단 얘기일까? 여기에 주어가 is겠죠? in.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ing야, ed야? ing 해야 되겠죠? is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t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됐습니까? Okay.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거. 오케이. Okay. 생략할 수가 있죠? 여기 있으니까. It was fun, but a little scary too.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It에 대한 얘기. Riding a horse was fun,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too. 됐습니까? 그러면 scary는 scaring으로 바꿔 쓸수 있어. scared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죠. 승마가 겁을 먹었어요. 겁을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ing형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거 하나 지울까? 좋아. It was fun,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잘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 was 여기도 I was를 바꾸면 I was interested 뭐 이렇게 되겠죠. I was interested. 됐습니까? 난 관심이 있었어. Riding a horse 대신 왔으니까 I가 아니고 riding a horse가 왔으니까 riding a horse was fun. Funny 될까 안 될까? 왜안 돼요? 얘는 웃긴이잖아요. 웃긴. 됐습니까? 말 타는 게 웃겼겠어요? 재밌었겠어요? 됐습니까? 웃겼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하하하 웃으면서 말 타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It was fun. It was a little scary too. It was a little scaring too. I was a little scared too.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끝이 났네요. 그러면 일단 빈칸 채우기 설명했던 것도 보면서 이거 물어보겠구나 싶죠. 그래서 말 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ridden그렇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before? 이런 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before? 그랬더니 타본 적 있으니까 Yes, I have ridden a horse. How about you?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하고 똑같은 질문. 그랬더니 나는 해본 적 없어. No, I haven't ridden a horse. How was riding a horse? 또는 to ride a horse도 가능하고요. 말 타, 의견 묻기라 했습니다. 근데 시제주의라 했습니다. 과거에 탔던 당시의 평가를, 그 당시에 평가를 얘기해달라는 얘기니까. 탔던 거, 탔던 시점 언제? 과거, 지금도 탑니까? 지금 말 타고 있는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됐습니까? 말 타고 있는 애한테 타본 적 있냐고 왜 묻겠어요? How was riding a horse? How was it to ride a horse? 그래서 riding a horse was fun,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scaring too. 그러니까 약간 무섭기도 했어.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여자애는 말 타본 적 있다 없다? 없다. 남자애는 말 타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승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약간 무섭기도 하다라는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물어봤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말 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have ridden a horse. 너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Have 그렇죠. How about you? 이 속에 How about you? 대신 넣을 수 있는 단어를, 표현을 뭘 써서 표현해라? Have를 써서 표현해라.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답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는 타본 적이 없으니까. No, I haven't. No, I haven't ridden a horse. 평가 묻기. How was it? How was it? 어땠니?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okay. How was it? Isn't how Riding a horse? horse. How was it riding horse? 승마는 어땠니? 과거의 평가를 묻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약간 웃겼답니까? 아, 그거 재밌었답니까? 그래서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scaring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이유가 있는데요. 웃기다고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살짝이니까 a little 뒤에 어떤 시. 오케이. 그 다음에 승마가 겁을 먹어요. 겁을 줘요. ing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둘.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오케이. 자, 아, either에 대해서는 뭐냐? both 할 때도 설명했어.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하고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뭐 둘인데 둘다 맞으면 뭐둘중 하나면 either, 둘다 아니면 neither. 근데 여기에 있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사용되는 either가 있는데 이거는 이 either랑 뜻이 다른 겁니다. 또한 역시란 뜻의 either도 있어요. to도 또한 역시란 뜻이고 either도 또한 역시란 뜻인데 사용할 때가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에 대해서. 자, A하고 B가 대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대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 A가 이렇게 얘기하고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I'm full 이래요. 오케이. 나 배부르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B도 같이 밥 먹었어. 그럼 얘가 물어보니까 I'm full. to라든지 me too 이러기도 하죠. 왜? 그렇죠.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할것 같아요? I'm not hungry. 나 배가 안 고파 그랬어. 그랬더니 I'm not hungry too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나도 배안 고파 라고 할땐 I'm not hungry either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줄여서 me neither 합니다. 줄여서 me neither. 이렇게 하거든.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그럼 결국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야? 얘나 한글 뜻은 똑같이 뭔데? 또한 역시인데 not이 없을 때는 to를 쓰고 not either 줄여서 neither는 또한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쓴단 말이에요. 둘다 우리말 해석은 똑같다. 또한 역시. 근데 not이 있을 때는 to를 쓰면 틀렸단 말입니다. not 블라블라 either 해야지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고 아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있었지.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it을 I로 바꾸면 I was a little scared too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But I was a little scared. 약간 겁먹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비슷한 거 배웠던 거 날씨 묶이죠? 오케이. Like 넣을까 말까? 안 넣어.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해, how로 시작해. 그래서 mom, how's the weathe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 묻기.
그랬더니 꽤라는 표현이 보이죠? 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화이트라든지 프리티라든지 프리티, 화이트, 뭐 베리 이런 것들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확인해 보다가 뭐 했어요? 그렇죠. 내가 뭐뭐 해볼게 라는 표현은 I will check. I will check, let me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날씨 얘기하니까 시작은 It's cloudy outside. 그렇죠. It's quite cloudy outside. 그러니까 뭐 이세 대한 얘기 말하고 딸겠죠.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It's quite cloudy outside. 그 다음에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그니까 오케이 뭐 내가 뭐 할게 라는 표현 뭐 let me check the weather forecast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quiet에 대한 얘기 얘기했습니다 quiet에 대한 얘기 뭐 pretty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very nice quiet랑 스펠링 헷갈리지 말아라 조용한은 이렇게 쓰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 thank you mom 이러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확인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글쎄, 언제 오후에 뭐할것 같다? 비가 내릴 것 같다. Well, In the it's going to, 뭔데? It's going to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 마치 계획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은 비고잉투하고 윌의 공통점은, 비고잉투하고 윌의 공통점은 다 언제 있을 일 얘기하는 거다? 미래에 있을 일 얘기하는 건데, 좀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 누굽니까? 윌입니까? 비고잉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 내리고 말고를 사람들이 계획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계획을 말하는 것처럼 비가 내릴 거라는 표현을 하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냥 it will rain 그냥 비가 내릴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확인해 봤더니 비 내릴 확률이 한80% 넘더라 이런 느낌. It's going to rain.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할 순 없죠 날씨를. 하지만 be going to를 쓰면 매우 가능성이 높은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 비인칭 주어 it도 나왔죠.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이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세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이런 것들 통째로 외워야 할 시간 표현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거 대신에 오늘 오후에 해도 되니까 오늘 오후에는 뭐예요? This afternoon 되겠죠. 이게 오늘 오후에라는 뜻이다. It'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비가 내릴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럴 것 같아. 됐습니까? 요 앞에 비슷한 대화에서는 비는 안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대화 알죠?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대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 엄마한테 날씨 물어본다만 Weathe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래서 꽤 흐리구나 밖이 It's quite cloudy outside. 내가 확인해 볼게. I check the weather forecast. 고마워요, 엄마. Thanks, mom. 오케이. 그래서 비가 거의 내릴 것 같아. Well,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이렇게 되어 보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면 뭐별거 없습니다. 엄마가 이게 뭐 밖이 흐리길래 엄마가 check the weather forecast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저녁 때 온대죠가 아니고 오후에 온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했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일부러 like 넣어놨죠. 여러분들 하도 하우마 할것 같아서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랬더니 It's pretty cloudy. It's quiet는 안 되죠. 그러니까 조용한 흐리는 아니죠. It's quite cloudy outside. 그래서 확인해 볼게.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고마워요, 엄마. Thanks, mom. 됐습니까? Okay, thanks 뒤에 생략된 말. Thanks for
checking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마워하는데 고마워하는 이유를 for를 써서 뒤에 명사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다 했죠. 뭐 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줘서 고마워요. 됐습니까? 엄마가 이제 애 스마트폰 뺏은 거죠, 그쵸? 그쵸? 지 스마트폰 있으면 지가 확인하면 될 텐데. 됐습니까? 예, 폰이 없어갖고 날씨도 모릅니다. 됐습니까? 고맙답니다. Thanks for checking it. 오케이, 그래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그렇죠. 동태를 외우라 했죠. Body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 안 물어봐도 되겠죠. 네. It's going to rain. 여기 아까 전에 be going to 하고 be planning to 하고 같다 그랬는데 it's planning to rain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그쵸. 비 내릴 것을 계획 중이다. 아주 먼 미래에는 모르겠어. 먼 미래에 뭐가 가능하게 됐을 때? 내리는. Controlling the weather가 가능해졌을 때. 그쵸. 그때는 뭐, it is planning to rain in the afternoon 할 수도 있겠죠. 계획은 막 세울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날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아, 계획대로 날씨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집 베란다는 확장 안 했습니까? 베란다 확장하면은 그 막 창문 열어놓으면은 뭐 여름에 특히 막 갑자기 소나기 내리면 막 거기 비 다 들이쳐 있잖아.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런 경험 없나요? 네. 그런 경험 없어요? 아, 있어요. 오케이. 특히 네 방도 위험하네. 네 방도 위험하네. 확장돼 있는 방이잖아. 확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 베란다 있는 거 좋지 않나요? 모르겠다. 신경 생각 안 해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다빈이가 뭐 바쁘구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자, 이제 뭐 그 저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쭉 지 혼자 주저리주저리 일기예보 주저리 쭉 얘기하는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네. 뭐 일단 좋은 저녁이니까 Good evening 이렇게 시작하겠죠. 어떤 many good evening. 그 다음에 어디에 오신 것을 가지 안 갔는데 어쨌든 뭡니까?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하겠죠.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는 굿모닝이었던 것 같아. 아침 일기예보로, 저녁 일기예보로 바뀌었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아까랑 또 똑같은 날씨 비슷하면서 뭔가 좀 다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 화창한 날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것 같다. 그 말이죠. 자, 지금 당장 비가 오고 있다. 이 부분 표현할 건데 무슨 시제 써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일단 it's raining right now. 됐습니까? It's raining right now. Right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그 얘기 하겠죠, 뭐. 됐습니까? It's raining right now. 그다음 뭐 접속사? But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We are expecting 무엇을? A sunny day. 언제? Tomorrow.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오늘 저녁에는 비가 내리지만 내일은 화창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it에 대한 얘기, 뭐 right에 대한 얘기, right now에 대한 얘기, but we are expecting 기대 중이다. 뭐 we are 대신에 it을 썼다. we 대신에 it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it을 쓰면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내일 어떨 것 같다? 맑을 것 같다. 됐습니까? 우리가 맑은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내일 날씨가 맑을 것 같다. 뭐 하나 넣어야 되겠죠? 네. 그쵸? 뭐를 나타내는? 추측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조동사 뭘 하나 넣어야 되겠죠? 같은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없이, 아까 전에는 우산 없이 라는 얘기였는데요. 앞에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번에는 모자 없이였습니다. 뭐를 막기 위한? 태양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까? 태양을 피할 모자를 꼭 챙겨라. 그래서 집을 나서지 마세요.
Don't leave home. 우산 없이. Without. Tomorrow without a hat. Without your hat. 네요. Don't leave your home tomorrow. 까지 갔네요.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뭐뭐 없이. Without. Without 반대말 with이죠. 뭐뭐를 가지고서 with. 뭐뭐 없이 without. 그러니까, okay. 그래서 뭐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그럼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는 but it may be 뭘까 어렵게 합니까? It may be sunny tomorrow. 됐습니까? It's raining right now, but it may be sunny tomorrow. 습니까? 조동사 may를 써서 가능성을 표현했습니다. It may be sunny. 화창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비인칭주어를 써먹고 있죠. It's raining right now. 아무 뜻 없는 일. 계속 뜻 없는 일. 오케이, 진행형 시제.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내일 집을 나서지 마세요. Don't leave home tomorrow.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집 나가지 말란 얘기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라면 without your. 오케이. 자, 이게 너의 우산 없이란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 만약 누가 뭐 한다면이야. 만약 그렇죠. 만약 네가 우산을 쓰지, 아니 미안, 모자를 쓰지 않는다면 똑같네. 그렇죠? 그럼 without your 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무슨 시제에 쓰지 않는다면이야? 그렇죠. 그래서 if you will not wear your hat 하면 틀리죠. 그렇죠? 만약 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뭐 들어있어? 그렇죠. 빼야죠. 그러면 if you not wear는 아닐 거고 if you don't wear your hat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만약 네가 모자를 쓰지 않는다면 if you don't wear your hat. 자,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without your hat을 보고 부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부라 그러죠. 맞습니까? 뭐에 부라 하냐면 조건. 조건. 어떤 조건이라면 너의 모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집을 나서지 말라. 됐습니까? 조건의 구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조건의 절로 바꿔 쓰죠. 똑같은 표현이죠. If you don't. 근데 조건절은 보통 if라든지, 자, if not을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세 번. 세 번으로 부족한가요? If not은 unless you wear your hat 하고 같은 표현이다. unless you wear your hat. unless는 내 안에 뭐 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 not 있다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few처럼, little처럼. unless you wear your hat. 만약 네가 모자를 쓰지 않는다면 don't leave your home tomorrow. 내일 집을 떠날 생각하지 마. 나설 생각하지 마. 그리고 조건절엔 버르장머리 없는 짓 좀 하지 마라. will 넣을 일이 있어도 무슨 시제가 대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현재 시제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면 이제 아침 일기 해보죠? 네. 저녁 일기 해보죠. 됐습니까? 저녁 때 날씨 알 수 있습니까? 이 일기예보 하는 이 시점에 날씨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날씨가 어떤데? 비와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날씨는 어떤 것 같대요? 내일 날씨는 참 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산 꼭 챙기래죠? 아니요. 그렇죠. 모자를 꼭 챙기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럼 뭐에 주목했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인사하는 웨더, 이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 웨더 포캐스터라고 그랬죠. 먼저 인사합니다. 웨더 포캐스터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날씨를 얘기하니까 그러나 내일은 어떨 거다라는 얘기.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스 밑줄 꺼놓고 뭘 안 만들어놨네. 그치? 얘는 좀 만들기가 어려운데? 만들지 말게요. 브루시티야? 그건 뭐야? 네가 다 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런가? 1번은 뭐 할까? turn right. turn right. 네. 2번은 뭐 할까? 네. you're right. you're right. 그렇죠. 그 다음에 that's right. that's right 말고요. 네. Speaking my opinion is my right. 네. 아, 이러면 너무 티나는데? 그치? 너무 정답이 티나잖아. 그쵸? 왜 turn right. 뭔 소리예요? 그쵸, 우회전이죠. 그니까 같은 뜻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 다음에 you're right. 뭔 뜻이니까? 네가 맞아. 오케이. 같은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올바른 이란 뜻이 이거. 그 다음에 do it right away는 뭔 소리예요? 당장. 그렇죠. 당장 그걸 해라. 같은 뜻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즉시란 뜻이죠. right. 그 다음에 speaking my opinion is my right. 뭔 소리예요? 내 의견 말하는 것은 나의 권리다. 그렇죠. 권리란 뜻이죠. 그래서 네. right이 오른쪽, 올바른, 바로, 권리. 됐습니까? 좀 짜증나네, 쟤. 그렇죠. 한 가지만 또 서로 좀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관련도 없었듯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산, 아, 모자 없이 참, 써니데이인데, 엄브렐라 챙기지 말라고. 그래서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그러니까 if you don't wear your hat, 만약 네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집을 나설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화 파트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그래머 파트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 대화 파트에 등장한 적이 있죠? 네. 그쵸? 뭐에 나왔더라?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Australia. 할 때, time to visit이죠. time to visit. 그쵸? time to visit 하면 뭔 뜻이에요? 방문할 때, 말이죠. 방문할 때. 방문하기 위한 때. 어떤 때? 방문할 때. 밥 먹을 때?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가 마치 무슨 시처럼 사용되는데, 어떤 시로 사용되는데, 투부정사가 어떤 시 하면 길이가 당연히? 길은 최소한 두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 꾸민다? 앞에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계속 꾸민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하면 뭐예요? 주의사항 하면 뭐였어요?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주의죠. 그니까? 이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play friends죠? play friends? 아니요. 오케이. 뭐야? play friends가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play with friends. play with friends니까 놀 친구는 friends to play with. 해야 되는 말이죠.
됐습니까? 놀 친구라는 표현. 됐습니까? do homework죠? 네. 그렇죠? 그러면 homework to do. 맞습니까? 네. 그렇죠? homework to do의 뜻은 어떤 숙제? 해야 할 숙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있는데 필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visit하고 place를 사용해갖고 a place 방문해야 할 장소란 말을 하고 싶어. 네. 이거 두 개를 합쳐갖고 방문해야 할 장소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A place to visit. A place to visit야. A place to visit이야. A place to visit. 그렇죠. Visit Korea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죠. 근데 가야 할 장소 하고 싶을 때는 A place to go to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통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런 표시하는 문법이 어디서 있었는데? 이런 표시 자꾸 이 형용사용법이 내가 이런 표시 이따 설명하면서 이거 계속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 이런 표시하는 게 제목이 뭐인 문법 할 때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관계사. 그쵸? 오케이. 자, 얘는 투부정사 구야, 투부정사 절이야. 투부정사 구. 그렇죠. 투부정사 구는, 투부정사 구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구야, 절이야. 절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1, 2과 문법이 뭐였어? 관계사였잖아. 그쵸? 3과에 투부정사 형용사의 문법이 나오네. 변환이 가능할 때도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요. 투부정사 구는 형용사적 용법에 투부정사 구는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 똑같이 형용사적 역할을 할 거니까.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아주 딥하게 살펴보겠다는 얘기고요.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여기에 in이 더 있어야 돼요.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이렇게 원래는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안 해도 됩니다. in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stay a place야. stay in a place야. stay in a place. 그렇죠. 여기에 at이나 또는 in이 원칙은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생략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들도 문법이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겁니다. 지들도 뭐 이런 규칙이 있으면서 뭐 프렌드 투 플레이 한다고 틀렸다고 지적할 게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거는 틀렸다 합니다. 오케이. 이걸 이 문장을 한글로 분석해 보면 B&B는 어떤 뭐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곳이다. 이 곳을 꾸며주는 단어가 두 개 있는 거야. 인기 있는 곳, 어떤 곳, 인기 있는 곳. 어떤 곳,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곳. 됐습니까? 자, 근데 인기 있는은 혼자서 꾸미죠. popular 단어 하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앞에서 꾸미고 있어. 됐습니까? popular place. 됐습니까? 근데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이란 표현은 영국에서 머물다가 stay in England로 길죠. 그러니까 얘한테 to를 붙여갖고 뭐뭐 하기 위한이란 형용사의 용법을 하려니까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 뒤로 막 맞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막 꿀밤 맞고 뒤에서 꿀밤 맞고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It은 뭐 본문 여러분들 배웠죠? 참고 본문 나갔잖아. 아직 안 나갔나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해리포터 촬영 장소로 뭐 유명한 장소 이거 해리포터 중에 보면 이제 앞부분 영화 초반에 보면 이렇게 뭐 촛불들이 공중에 맞붙어 있고 거기서 밥 먹는 장면 한 번씩 나오잖아. 꼭 한 번은 나오잖아. 네. 그렇죠? 거기 보면 그걸 촬영하는 장소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어떤 뭐 그 어떤 철치입니다. 어떤 성당이에요. 거기서 찍어서 유명해진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t은 그 장소예요. 그 철치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뭐 여기서 다른 문법을 has become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장소가 어떻게 됐거나 어떻게 쭉 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become, became, become. 셋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두 번째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세 번째로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여기에 to 넣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go라면 go to 해야 되겠죠. 가야 할 유명한 장소 이런 표현 할 수도 있겠죠. place to go to. 근데 visit이기 때문에 visit, go는 원동사다. 문법용어 섞어서 하면 자동사다. 그래서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visit은 원동사다, 타동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비지시랑 같이 시리즈로 쭉 얘기한 거 뭐 M으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D? 아 E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끝입니까? 그 다음에 뭐 D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요 A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 막 또 또 더 있는데 일단 M으로 시작하는 애 누구야? 메리죠. 메리 윈미야, 메리미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애. Enter. 얼마 전에 얘기했죠.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고 enter the room. D로 시작하는 거. Discuss. 오, discuss. Discuss가 뭐 논의하다, 토론하다 뜻인데 discuss about 하면 안 된다고 했어.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Marry me, visit. A로 시작하는 애는, 아이고야. A로 시작하는 애는 별로 못 봤죠? 네. 얘는 attend입니다. Attend the meeting. Attend 뜻이 뭔데? 오케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뜻이 참석하다 아니야?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야? 그러면 discuss의 뜻은 뭐겠어요?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의논하다. 됐습니까? 그럼 엔터의 뜻은 뭐겠어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그럼 메리의 뜻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그럼 비짓의 뜻은 무엇을 방문하다. 헤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내 안에 전사가 다 들어있으니까 쓸데없이 전사 또 쓰지 마. 자, 얘들의 제목은 뭐냐? 얘들의 제목은 뭐로 착각하기 쉬운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맞습니까?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라는 문법입니다. 전치사 넣고 싶은데 넣으면 맞습니까? 이외에도 뭐 greet 같은 단어 또 얘기할게요. greet 인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중에 이 비진 나온 김에 한번 오랜만에 또 정리해봤어요. 또 까먹겠죠 시간 지나면.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뭐 that은 얘가 이제 본문에 이제 곧 들어가겠지만 본문 들어가면 이제 얘가 뭐 그 저널을 쓰는데요. 저널이 뭐였더라? 잡지. 일기였죠 일기. 됐습니까? 근데 그냥 저널이 아니고 뭔가 간단한 드로잉을 삽입합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속사로 됐습니까? 캐리커처는 사람이고 저는 캐리커처 비슷한 거 속사로 크로키라고 그랬죠. 크로키 크로키를 삽입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기장에 크로키를 그려넣는 것이 was a great way 멋진 방법이었다. 뭐하기 위한 to capture all the special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뭐,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딨어 그냥 그치 전부 다 뭐합니까? 사진 찍으면 그쵸 사진 찍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할까? 아 엄마한테 폰 뺏겨서 그쵸? 폰 뺏긴 애들 많네 왜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사진 찍은 거도 나중에 뭐 자세히 관찰합니까? 네 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observe를 아주 딥하게 할 수밖에 없죠. deeply observe 할 수밖에 없죠. observe, 뭐 하다? 관찰하다. 그렇죠.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네. 에? 됐습니까? 네. 그래도 난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얘들이 to capture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설명한 거 있죠. 그렇죠. 마지막에 설명한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a B&B is a popular place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 A B&B is a popular place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네.
이 where를 보고 뭐라 그러죠? 관계 부사겠죠. 왜 관계 대명사 안 썼지? place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렇죠. people can stay at the place죠. 그래서 여기는 to stay in England를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 구를 뭐로 바꿔봤다? 관계사 절로 바꿔봤죠. 있습니까? 문법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 보면 짜증나죠. 아, 그냥 하나만 설명하고 말지, 뭐? 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하고, 누가 방문할 장소야? 개들이 막 방문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할 건데, 얘를 쓱 쳐다보죠. 그렇죠. 얘를 쳐다본 다음에 얘를 어디다 갖다 놔봐? 여기다 갖다 놔보죠. 그렇죠. 그게 바로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그렇죠. 뭘 달고 들어갑니까? 안 달고 들어가요. 아, 안 달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where가 아니고 그러면 which people. 여기는 방문해야만 하는 거니까 can보다는 should visit의 느낌이죠.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which people should visit. 누가 뭐 해야만, 사람들이 방문해야만 하는 세계적 유명한 장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완성하고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든 관계사 용법이든 여러분 문법이 완성되면 뭐를 알아야 되냐?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인지 관계 부사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사를 넣어봐라. 뒤에다가 넣어서 간단한 말을 만들어. Visit place고요. Stay at the pla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사, 하나는 대명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일기 쓸 때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누가 캡처할 멋진 방법이야? 내가 캡처할 멋진 방법이겠죠. 이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덩어리가 길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여기 해설은 좀 뭐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제가 제 버전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삽입해 놓는 것은 사파를 집어넣는 것은 모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방문하기 위한 방문해야 할 뭐 표준적인 해석이고 얘는 좀 다르죠. B&B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이다. 인기 있는도 플레이스를 꾸며주고 있고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뭐 플레이스를 꾸며주고 있고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여기 was 봤습니까? 자, 구를 절로 바꿀 때 맨날 뭐가 주어와 동사 같은 게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자꾸 얘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 부분만 쓰겠습니다. 앞부분 놔두고요. That was a great way. 이따 치고. That was a great way. That. 잠깐만. 그쵸. That was a great way. How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인데. Okay. How를 이렇게 X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뭐는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복창하라 그러겠죠.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라고 그랬죠. Way how는 없다 그랬죠. 자, 여기에 대시 안 되는 이유는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by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죠. 내가 캡처할 수 있었대잖아. 뭐를? All the special moments를.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by the way가 돼서 들어가야 돼? In the way가 돼서 들어가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지. 다시 말하면, 부사로서 들어가는 거. 얘가 다시 동일하게 반복돼서 여기에 들어갈 건데,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가 뭐예요? The way야? In the way야? In the way.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how를 써야 되는데 way가 앞에 있는 경우에 way, how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요. That was a great way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내가 I could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할 수 있었던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투부정사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맨날 뭐 문법책에 나온 설명입니다.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야 할 이란 뜻이다. 투부정사가 어떤 시로 사용돼서 뒤로 가서 꾸며준다. I bring a book to read on the train. 내가 어떤 책을 챙겨올 것이다? 읽을 책. 됐습니까? 여기에 to rea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쳐다봤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ook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read 뒤로 I read a book 하겠죠? 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들어가요. 그럼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that I can read on the train으로 바꿀 수 있겠죠. I bring a book that I can read on the train. 내가 기차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챙겨올 거야. That I can read를 그냥 간단하게 to read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죠. I bring a book to read. 읽을 책, a book to read. 그 다음에 he's looking for someone to look after his dog. 그래서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죠? 네. 누구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뭐 해줄 사람? 개를 네. 돌봐주기 위한 someone. Someone to take care of his dog. Someone to care for his dog. Someone to look after his dog. 됐습니까? 여기 someone이 남자라 칩시다. he라고 치자 말이죠. 그러면 he가 여기 들어갈 때 he로 들어가, his로 들어가, him으로 들어가. he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to look aft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someone that can look after his dog. Someone to look after. Someone to look after his dog은 someone that can look after his dog. 이 that을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럽니까? 바쁘네요. 그렇죠. 뒤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가 없고.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다 배웠었죠. 다 까먹었죠, 근데. He is looking for someone that can look after his dog. He is looking for someone to look after his dog. Someone to look after. 돌봐줄 사람. Someone to look after. 오케이. 그 다음에 형태. 형태는 저 명사가 먼저,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place to visit. 방문할 장소. Someone to look after my dog. 내 개를 돌봐줄 어떤 사람. She bought a hat to wear on sunny days. 그녀는 sunny days에 착용할 hat을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 hat이 wear의 목적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that she could wear로 바꿔줄 수 있겠죠. She bought a hat that she could wear on sunny days. 뭐, 더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Okay, let's buy something to eat for camping. So let's buy, 사자, something, 뭔가 좀 사자,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something, 캠핑을 위해, 캠핑 때 먹기 위한 something, to eat for camping. 우리가 사자 그랬으니까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let's buy something to eat for camping 해서 to eat for camping은 let's buy something that we can eat.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Let's buy something that we can eat for camping. Let's buy something to eat, a hat to wear. A hat to wear, book to read, someone to look aft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익히기도 합니다. Something to eat, 먹을거리, something to eat. 여기다가 캠핑 때 먹을 맛있는 것 좀 사러 가자. 자, let's buy something to eat for camping에다가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Delicious. Delicious 집어넣을 준비 됐죠? Let's buy something to eat for camping에다가 delicious 넣을 거야. 네.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delicious 넣으라고 하는지 눈치 빠른 학생들이 눈치챘죠. 오케이, 그래서 캠핑 때 먹을 맛있는 거 좀 사러 가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그렇죠. delicious. 자, 아까 전에 popular place to stay 할 때는 popular가 여기서 꾸미고 여기서 이렇게 꾸미고 있죠. 그렇죠? 네. place가 something이라든지 nothing이라든지 그렇게 뒤에서 꾸밈받고 싶어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넣으면 그냥 B&B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어떤 숙박업소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지 여기다가 delicious를 너무 어색하게 하죠. delicious 같은 걸 넣어본 거야. popular 같은 걸 여기다가 popular 같은 걸 넣어본 거야. 근데 여기에다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다 넣어야 된다 했죠. 이걸 보고 뭐 주의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마실 차가운 것 이런 거 할 때 cold something to drink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거 해야 되는 거 다 했죠. 그 얘기 나옵니다.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one, 무슨 무슨 body,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nobody, anybody를 얘기하는 겁니다. some과 any가 이미 형용사야.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something 같은 단어들, somebody 같은 단어, someone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이고 앞에 이미 형용사 하나 있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또 붙이려고 그러면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된다는 거. something이 대명사죠. cold가 형용사죠.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뭐 주의해라? 어순주의해라 라고 했던 거. Okay,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마실 거 차가운 걸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두 번째는 살아있네에 대한 얘기죠. 살아있네. 네. 네,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 수식을 받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어봤더니 넣어서 간단한 말을 만들어봤더니 오케이 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write on paper죠. write paper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어.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그렇기 때문에 a chair to sit이 아니고 a chair to sit on, a pen to, paper to write on 이런 것들. 내가 write on paper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틀리지 않으려면 누누이 당부합니다. 이걸 틀리지 않으면 안으려면 얘를 여기다 넣어서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봐야지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다.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그래서 가기 위한 장소, 갈 장소는 a place to go야, a place to go to야. a place to go to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visit은 타정사니까 a place to visit이면 충분하다. 거기다가 to 넣으면 안 된다. 넣어봐라 제발.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이겁니다.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그래서 너는 뭐 쓸 연필, 나 연필 없는데 하나 빌려줄 수 있냐? Do you have a pencil to write with? 그니까 너는 쓸 편지가 있냐? 너 편지 쓸 거 있어? Do you have a letter? Okay, 그래서 편지 쓰다가 뭐야? Write on a paper, write on a letter야, write a letter야. 전치사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 비교. 너는 쓸 편지를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뭐 write 뒤에는 with 써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Do you have a letter? letter는 letter인데 뭐 할? to write. 내가 해보라 그랬잖아. A letter를 넣어봐. 그럼 write a paper야, write a letter야, write on a letter야, write with a letter야. 뭐야 도대체? write a letter. 그 편지 쓰던 write a letter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on 집어넣고 in 집어넣고 이 난리를 치면 여기다가 전치사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쓸 연필 우리말로 보면 이게 똑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쓰다 write. 쓸, to write, 쓸 연필, a pencil to write 이런다니까? 여기다 with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니까? 뭐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의미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 쓰다가 write이니까 내가 이번에 to 부정사의 형용사를 공부하면서 뭐뭐 하다란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할이 된대. 그러면 쓰다가 write이니까 쓸 편지 하면 a letter to write 했어. 맞았어.
그러면 똑같이 쓸 종이, 그러면 paper to write 하고 끝낸다니까. 됐습니까? 우리 한글 뜻하고 영어하고 똑같이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영어엔 전치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써야 되는 거. 그냥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고스쿨인지 고투스쿨인지 처음 영어 배운다 뭐 그럼 여러분들 아이 고스쿨이에요 아이 고투스쿨이에요 이러면 뭐 그때는 아이 고스쿨인가 뭐 이러고 있어. 이제 그럴 때는 지나갔잖아. 됐습니까? 고스쿨이야 고투스쿨이야 비지 더 스쿨이야 비지 스쿨이야. 오케이. 비지 투더 스쿨이 아니고 참 비지 더 스쿨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다는 거 익혔어. 알겠습니까? 대충 알아. 100% 모를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법도 배우는 거야. 전치사 살아있네라는 거. 그럼 그걸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I need a comfortable chair to sit on. 이렇게 comfortable도 chair를 꾸미고 있고, to sit on도 chair를 꾸미고 있죠. 명사만이 형용사에 꾸며 받는 거죠. comfortable 어떤 편안한. My father built a wooden house to live in.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그러니까 in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on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talk me야, talk to me야. 그래서 he doesn't have anyone to talk 하면 안 되고요. talk 말하다. to가 없는데 막 이거 맞냐 틀렸냐 막 이릅니다. talk 말하다, to talk 말하기 위한, anyone to talk 말하기 위한 사람. 틀린 데가 어딨지 도대체? talk me 하고 있다니까 지금. talk to me죠. 그래서 살아있네를 주의해라. he doesn't have anyone that he can talk to. my father built a wooden house that he could live in.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달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다 관계대명사 다 관계대명사 쓰면 돼. I need a comfortable chair that I can sit on. Do you have a pencil that you can write with? 됐습니까? 전치사가 있으니까 나는 달고 들어가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어 달려서기.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는 달아야 되는데 없어서 대시 아니고 뭘쓴 거야 여기 where를 썼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법성 판단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주어 it 투 부정사. 그럼 투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더라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얘가 뭐 돼야, 얘가 진주어 돼야 된다며. 주어 할수 있는 건 뭐야? 재료가. 생선회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재료가. 소고기야?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명사만이 주어를 할수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본문에 뭐가 나오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그래서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물을 보는 것. 나만 길어봤자 그것은 그저 그것이 놀라게 만든 거야. 그것이 놀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ED형이야, ING형이야. 조심해야 되겠죠.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그래서 the ring of huge stones가 그 재료 오브를 사용해서 뭐로 만든 링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대한 돌로 된 링, 고리, 동그라미 하늘을 봤을 때 뭐, 이런 형태. huge stones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스톤헨지 압니까? 스톤헨지. 스톤헨지 몰라요? 스톤헨지. 이런 무식한 놈들. 사진 보여주면, 아! 이럴걸? 이거. 저럴 줄 알았어. 됐습니까? 하늘의 링 모양이죠. 됐습니까? 거대한 돌로, ring of huge stones. 아, 몰라요? 처음 봐요? 아, 처음 보는 무릎인데?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이게 뭐가 예쁩니까? 어디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냥 이게 되게 정교한 건축물이에요.
하지 땐가 동지 땐가 하여튼 어떤 장소에 딱 서서 보면 정확하게 어떤 돌 위로 해가 탁 떠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왜 만들었을까? 이거 왜 이렇게 정밀한 건물을 왜 만들? 그것도 고대인들이 뭐 하려고? 그렇죠. 뭐 그런 게뭐 확실하게 그렇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거 말고 신기한 것들 많아요. 고대 건물의 신기한 것들 보면 피라미드의 위치, 대피라미드의 위치가 하늘의 오리온 자리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네 귀퉁이는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정도,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정확하게 동서남북 맞춰서 건설하려고 못해요. 그런 썰도 있고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있으니까, 뭐, 멋지더라, 놀랍더라, 어메이징한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본문에 나옵니다. 왜 영국 사는 애가 나오는데 영국 사는 애가 지네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기 쓰고 거기다 그림 간단하게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원래 문장은 뭐였냐?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보고 R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 스톤즈면 당연히 R가 아니고요. 이게 뭐야, 이 거대한 돌이 놀랍다고 얘기한 거야. 거대한 돌로 된 원형이 놀랍다는 얘기야. 거대한 돌로 된 원형을 보는 게 놀랍다는 얘기야. 거대한 원형으로 된 돌을 보는 게 놀랍다. 이거 대답하는 여러분 고생이 많네요. 안만 길어봤자 예 보고 데이 하지 마시고요. 이시니까 여기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was, were가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오케이. 여기다가 내가라는 말 넣어볼까요? 내가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돌들을 보는 것은 놀라웠다. 준비됐나요?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지금. 준비됐죠? 오케이, 가볼까요? I was It was just amazing for me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이거 for me 보고 뭐라고 배웠죠? 그쵸, 의미상해. 내가 어메이징한 거야.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하는 게 어메이징한 거야.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하는 게 놀라운 거니까 of me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문장은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is, I was just amazing. 보는 게 놀라운 일이었다. 그 다음에 뭐또 나오는 모양입니다. It i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Hey, it's okay. 어떻다? 괜찮아, 괜찮아. 뭐가? What? 뭐가 괜찮은데? Everyday object 그리? 는 거. 뭐 같은 everyday object? 컵이나 접시나 이런 거. 어디다가? 너의 일기장에. 너의 일기장에. Okay, like를 써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Everyday objec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일상용품의 예를 들고 싶단 말이죠. 뭐 같은 일상용품? 컵이나 플레이트와 같은, 컵이나 접시와 같은 이러한 일상용품을 in your journal에다가 드로우하는 것은 괜찮아. 했대.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됐었다? To draw everyday object like cups and plate in your journal is okay. 이렇게 할 뻔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너의 일기에 컵이나 접시 같은 일상용품 그리는 건 안만 길어봤자 그거 괜찮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무지하게 길어졌죠, 주어가. 영어는 뭐를 중요시한다? 주어와 동사를 중요시하고 특히 의미 전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주어보다는 뭐야?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등장시키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는 거야. 막 불안한 거야, 말하는 사람이. 나 중요한 말 해야지 저 사람이 알아들을 텐데. It's okay! 괜찮아! 란 말을 먼저 던지는 거야. What is okay라고 묻기 직전에 What에 대한 대답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여기 일기장에다가 저 컵이나 저 접시 같은 일상용품 그리는 것은 괜찮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okay 뭐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as just amazing 뭐가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 안만 길어봤자 이신이라는 게 얘가 전부 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문법이다라는 거에 앞에 설명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여기 it을 I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데요. 됐습니까? 어떻게 네. 가능할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뭐 어쩌고저쩌고 길어 주어가 그래서 뭐 간단한 짧은 녀석 조건 첫 번째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으며 무슨 주어로서 역할할 때가 있어? 비인칭 주어일 때 뜻이 없었죠. 그것처럼 뭐도 가주어도 둘의 공통점 뜻이 없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가주어 비인칭 주어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to 부정사는 문장 뒤로 위치하는데 it을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것이라고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to bake cookies isn't difficult. 쿠키즈 보고 aren't 이런 거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쿠키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쿠키 굽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쿠키 굽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럼 그것들이 어렵지 않은 거야. 그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게 어렵지 않은 거.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n't difficult to bake cookies. 한다. To keep the school rules is important. 학교 규칙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 규칙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학교 규칙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표현하지만 학교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야. 학교 규칙이 있음 뭐에 지켜야지 이란 얘기야. 학교 규칙이 있음 뭐에 지켜야지. 그렇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여기 is가 오는 거죠. rules 보고 are 이러고 있으면 틀렸다는 건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keep the school rules. 누가 지키겠어? 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뭐 넣어보세요.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keep the school rules. 됐습니까? For students란 말을 넣을 필요가 굳이 없겠죠. 학교 규칙은 누가 지켜요? 학생이 지켜요. 그렇죠. 회사원들이 지킵니까? 아니요. 아니죠. For students.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밑에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to do를 자 되게 어렵게 써있죠. to 부정사 동작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를 의미상의 주어 to do를 누가 하는지 굳이 밝히고 싶다. 됐습니까? to do의 행동을 위에 예를 들면 오케이 뭐 이거 백종원이 쿠키 굽는 건 어렵지 않겠죠? 네. 그렇죠? 내가 쿠키 굽는 건 어떨까? 어렵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렵다. 그러니까 it isn't difficult for 백종원 to bake cookies but It is difficult for me to bake cookies. 됐습니까?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낼 때도 있고 뭐 플러스 뭐로 나타낼 때도 있다.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낼 때도 있다. 그래서 it is impossible for you to climb the tree. 그래서 어떻다? 불가능하다. 누가 뭐 하는 것 for you가 to climb the tree. 네가 그 나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you are impossible이야. It is impossible이야. It is impossible. 그렇죠. 어떤 것이 나무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여기 of you 하면 안 되고 for you 해야 된다는 얘기죠. It is hard for him to cross this river. 그래서 어떻다? 어렵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그러기에 for him to cross the river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습니까? 그가 이 강을 건너기는 어렵다. 그냥 그 사람이 너 좀 어려워. 너 좀 그래야 강 건너는 게 어려운 거야. 강 건너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for him이란 말입니다. He is hard.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 is kind. He is smart. He is clever. She is careful. She is not foolish. She is polite. polite 어떤? 공손한. 공손한. Foolish 어떤? 멍청한. 멍청한. Stupid 같은 말이죠. Careful 어떤? 조심스러워. 뭐 careful도 carefully 있으면 careless도 여기 있어도 되겠죠. 그다음에 nice는 왜 빼놨냐? 자, nice to meet you. Nice to.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It's nice to meet you. 그쵸? 여기다가 내가 너를 만나는 걸 you란 말 넣어보겠어. 됐습니까? 내가 너를 만나는 건 참 nice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It's nice to meet you에다가 뭔 you가 아 미안 내가니까 뭔 me입니까? for me입니까? of me입니까? for me.
그게 그냥 프롬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이스하다는 게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널 만난 게 나이스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널 만난 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난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이스가 오면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이스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했죠. 나이스가 사람이 착하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he is nice, it is nice him to say so. 이렇게 했어. 응? him to say so. 근데 이거는, 전 it is nice, want him to say so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가 착하다고 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때는 뭐야? of him이죠. 뭐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he is nice to say so 하고 같은 뜻이니까. 근데 이거는 I am nice가 아니란 말이죠. 난 착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to meet you 한 것이 이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nice는 좀 조심해야 돼요. nice 같은 형용사는. 됐습니까? 뭐가 좋다. 그렇게 말한 것이 좋다. 그가 착하다일 수도 있지만, 그가 착하다일 수 있지만, 너를 만난 것이 나이스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for 할 때도 있고 of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t's nice for me to meet you. It's nice of him to say so. He's nice. 착한 사람이네. nice는 좀 조심하라라고 설명했었는데, 뭐 kind는 너무 뻔합니다.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게 착한 거야. 그녀가 착한, 아니, 도와주는 게 친절한 거야. 그녀가 친절한 거야. 그녀가 친절하다. 그래서 it is kind for her가 아니고 over to help sick people. 그래서 왜 of her라 그랬냐?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다? She is kind to help sick people. 그래서 she is kind. 그녀가 어떻다? 친절하다. to help sick people. 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이 문장은 you are impossible이 아니야. 얘는 이거 가지고 you are impossible to climb the tree가 불가능해. 나무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거지. 너는 불가능이다가 아니죠. 나무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인 거지. You are impossible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it is kind of her to help sick people은 she is kind to help sick people. 이거 무슨 정, 아까 전에는 무슨 정법이야? 이거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 정법이죠. 근데 똑같이 썼는데 용법이 바뀌죠. 뭐뭐 해서 무슨 용법? 바뀌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때 of를 써야 된다라고 다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I를 주어로 똑같은 표정을 하면 뭐예요? I눈치채네. I was just amazed. 오케이, 내가 뭐 했단 얘기야? 내가 뭐그 놀라게 했단 말이야. 감동 받았단 얘기야. 그렇죠. 뭐 해서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해서 amazed 된 상태가 되었다.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지금은 to see the 똑같이 to see the ring of stones 똑같이 씁니다. 근데 얘는 명사적이고 얘는 뭐뭐 해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다. 똑같이 글씨 똑같이 한 글자도 안 다르게 썼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why were you amazed? 왜 감동받았니? Because I saw the ring of huge stones 했기 때문에로 바꿔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게이 투부정사의 안일부자의 정얼정자가 뭐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see the ring of the huge stones가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내가 딱 하나를 얘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딱 하나의 뜻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디에 넣어갖고 와? 문장 속에 넣어 갖고 와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뜻이 정해지니까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뜻이 정해지는 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팝 퀴즈 풀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팝 퀴즈 풀어봤나? 내가 볼게. 내가 풀어봤네.